버섯의 향기 농장. 자, 이게 버섯 향기 농장이라고. 아유, 난장이네 지금. 뭐 만들어요? 선백나무로 책장 짜고 있습니다. 버섯 키우러 왔죠. 먼저 너루 궁뎅이 버섯이라고. 자, 계세요. 단계별로 이렇게 색깔 해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커진 거죠. 이 식으로. 보통 크면은 이 병, 이거 뭐라고, 이게 돼지? 통? 꼭 그 머털 도사. 원래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와. 톱밥에 균을 접종을 해서 이렇게 오면 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싹 긁어줘요. 싹 긁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요 뚜껑을 벗겨내고,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씻어. 톱밥으로 돼 있는데 요 주변에 하얗게 이제 균 같은 게 이제 살짝 묻어있으면 그거를 균을 긁어준다 그래요. 전문용 균 긁기를 싹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균이 이제 싹 치고 올라와요. 치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더 자라면 이제 이렇게 자주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. 이 자주체가 이제 뭔가 좀 더 컸죠. 요만해지고 요 정도 선 되면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. 그 뚜껑을 그분이 개발하셨다고 했잖아요. 이렇게 돼서 요 자주체하고 요거를 뚜껑하고 이렇게 싹 분리를 해주면 이렇게 수확이 되죠.